그러면 저. 우리 모델 잠깐만 나와주시고 한번 보여주세요, 지금. 너무나 예쁜. 작업 멘트를 하기 전에 네. 제가 보통 고백송을 많이 하는데 네. 그 이 자리에서 이 여성분이 실제로 그 대상이라 생각하고 네. 잠시만요. 네, 먼저 이게 작업송 이게 네. 뭐가 있나 봐요. 네, 휘성의 전할 수 없는 이야기. 생 라이브로 한번. 네. 생 라이브로. 부탁해요. 네. 자. 나 너를 사랑하나 봐.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말 전해주고 싶었어. 이 말을 하고 싶었어. 오늘 눈이 주위를 하루 종일 맴돌고 있어. 이런 나의 마음은 또 그만하면 안 되나요? 정말 정말 벌써 이미 반절 넘어 오셨고요. 이분은 지금 아까 눈빛을 제가 아이 컨택을 해봤는데 한 반절 정도 지금 넘어 오셨어요. 아니 아이 컨택 같이 네. 해야 되잖아요. 네. 저는 아이 컨택 한 적이 없거든요. 이런 분 세 네. 번도 못 만날 것 같아서. 세 번이 아니라? 한 번도 못 볼 것 같아요. 주변을 도는데 막 움찔움찔 거려요. 아니 우리가 스킬 하나만 더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방금 노래만 살짝 들었는데. 또 봐요? 근데 맛보기로. 안 봤네요. 아니 제작진들이 부탁을 하셨어요. 백인 여러분들 중에 한 분하고 그러니까. 이 멘트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고. 우리 78번 판정단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실게요. 멘트를 다른 스킬 한 번만 닦아놨습니다. 보여주세요. 닦아놨습니다. 이게 그 강남역 한 그 커피숍 8번 출구 앞 지로 있는 쪽. 예, 네, 그쪽. 아, 그쪽 그 커피숍에 와 있는 거예요. 네. 커피숍. 커피숍. 네, 커피숍. 네. 유학파 출신입니다. 네. 딴 거 맞아? 자리가 빈 것 같은데 좀 앉을게요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아니요, 제가 좀 앉아도 될 것 같아요. 저도 하나 시킬게요. 당신의 눈망울 그리고 콧망울처럼 아름다운 카라멜 마키아토. 카라멜 마키아토. 카라멜 마키아토. 코미디 빅리그 나올래지.